소리 통기타 동호회예요. 저희가 일요일날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여기서 매주 버스킹 공연을 하죠. 버스킹은요, 거리 공연 그런 뜻입니다. 3년 전부터 계속 공연을 했었고 작년 10월 말에 날씨가 좀 추워져서 야외 공연을 이제 마치고 올해 4월 초부터 다시 공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꽃도 피고 아주 좋은 날 같습니다. 네. 저희 노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7080 이런 노래들도 같이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첫 번째 노래는요, 사랑의 당신. 그것은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이 생명이 마음을 다 바치고 당신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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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변함이 없이 당신을 사랑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나 혼자서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릴리 시스터스의 짝사랑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박수 크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느덧
섹스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섹스폰은 잘은 못 불지만은 그냥 취미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여기 오늘 그 버스킹 하는 그 영상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채널에서 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끝났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보시면은 이 주민들이 아마 그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마 좀 좋은 시간을 갖기 마련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부를 곡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 이명옥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이 듀엣으로 알토 테너, 이게 테너 색소폰이라는 건데 알토 색소폰이 녹음되어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 듀엣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심윤옥 씨라는 가수인데요. 백년설 씨 아시죠? 백년설 씨를 부근으로 두고 있는 한강? 한강이라는 노래를, 아내의 노래를 불러 시트를 하신 분인데 지금은 고인이 됐죠. 이 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해주신 사장님께 다시 한 번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콜 주셨으니까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찔레꼬 백나라 씨의. 지금 이제 찔레꽃이 한참 필 계절이에요. 4월부터 6월까지 찔레꽃 들려드리겠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랑해요 사랑.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라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이번에는요, 판춘이 나온 세계적인 가수 강등만 가수님 나와서 멋진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작년에 추워지기 전까지 같이 했다가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이렇게 날이 또 풀려서 너무 좋은 날씨에 같이 노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먼저 들려드릴 노래는 걱정 말아요 그대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은 노란 말해요 새로운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해 노란 말해요
지금 제가 그 여기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해요. 그래서 지금 9시부터 9시 예배, 11시 반 예배, 2시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다 찬양을 하고 지금 퇴근하자마자 여기 온 거거든요. 그래서 목이 지금 예, 네, 지금 계속 노래를 부르다가 와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 매우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다음 노래는 벚꽃 엔딩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저 벚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가지고 이 노래는 지금밖에 부를 수 없다. 다음 주만 돼도 못 부르겠지 해가지고 제가 오늘 급하게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아시는 분은 또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물 있었는데 여러분 가지고 오셨나요? 손 가지고 오셨죠? 네, 준비물. 네,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 잃은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 따라 휘날리며 흩날 잃은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 줄줄이 걸어요. 봄 따라 휘날리며 흩날 잃은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 그 자리에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러면 불러보겠습니다. 네, 불러보겠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러면 같이 불러볼게요.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어두웠던 삶들이 저녁이 되면 외관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는 겨울을 채 늙은 산에 정들어 가느지는 행복한 외로움에 쩔쩔 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겨울에 반짝이는 꽃눈을 달고 우렁우렁 잎들 기울은 사랑이야말로 짙은 숲이 되고 살이 되어 마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술 관리를 못해가지고 아침만 해도 괜찮았는데 네 잔잔한 노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서로 나누면서 또 이렇게 찬양 이 노래를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의 소원이 이겁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제 소원인데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잡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철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철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아마 다음주 다음에 또 네, 좋은 노래로 함께 즐거운 시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여기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너무 잘한다고 사용 허가도 잘 내주셔가지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이죠. 4월부터 10월 말까지 11월은 추워서 야외 공연은 제일 어렵더라고요.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하도록 합니다. 자, 요번에 제가 부를 노래는요. 양희은 선생님의 아침 이슬, 그 다음에 김광선님의 일어나,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 여러분이 앵콜을 안 해도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이슬. 긴 먼지
점점 더 멀어지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매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 살아 있는 것.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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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마지막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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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자, 오늘의 마지막 곡 앵콜을 안 하셨지만 알아서 앵콜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설렘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즐거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 바람 불면 어떠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마지막 줄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앵콜 나왔습니다. 네. 오늘 버스킹은요 선생님 같이 불러요. 선생님 노래만 하실래요? 나오세요. 같이 불러요 같이. 만남 이런 노래 하시죠. 만남 나오세요. 여기 악보가 있습니다.
네, 여기 미국역 근처에 청소를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노래 부른 지 오래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